자, 오늘 이제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품 설명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좀 얘기해 볼게요. 이것은 이제 디지털 멀티 메타 그 테스터인데, 이제 에어 밸브 테스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것을 외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보면 버스트가 있고, 버그는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입력 전압이 DC로 들어왔을 때 밑으로 내는 거예요. 이 부스터는 업.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스텝 업 다운 컨버터라고 하는데, 스텝 업 전용도 있고 스텝 다운 전용도 있고, 근데 얘는 스텝 업도 되고 다운도 되고 뭐둘다 되는. 전압이 뭐 25V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밑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 위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최대는 30V, 맥시멈은 31V 이렇게 돼요. 그렇다 보니 예, 뭐 전류는 뭐 4A까지 맥시멈까지 되는데, 실제로는 팬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2A까지는 충분히 되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0.5에서 0.3 이런 거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놨다.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 이제 CC가 있고 온이 있고, 껐다 켰다 온 오프 이것은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LED가 있고, 단자. 우리 보통 이걸 TP 단자라고 하거나 바나나 단자라고 하는데, 이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은 요 손잡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DC 입력 있고, 그 다음에 플러그 외부 밸브에다 연결해야 될 5P짜리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른 쪽에는 그냥 수크류 고정만밖에 없고. 얘뭐 장점은 그 DC 입력으로 바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넣어놨어. 그렇다는 얘기는 손잡이 들고 포터블로 갖고 다닐 수 있다는. 자, 이제 먼저 여기 안에 있는 배터리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쪽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는 파워의 인이에요. 이 케이블 외부의 전원에 관련돼 있다. 그 외부의 전원에, 외부 전원이 이게 배터리를 충전할 거냐? 이쪽으로 이렇게 제껴 놓으면 배터리 충전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 놓으면 오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놓으면 DC 입력으로 그대로 쓰겠다는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놓으면 DC 입력으로 쓰고, 메인 파워를 이제 전원을 누르게 되면 이제 꺼지고 켜지고, 메인을 키면은 여기에 세팅을 내가 28V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이걸 돌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다고. 여기서 이제 유니트, 여기 UI라고 돼 있는데, 표현이 원래는 VI야. 전압과 전류. 이걸 버튼을 하나 누르면 위에 전압을 내가 바꿀 수, 이제 고정 세팅할 수 있고, 또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밑에, 그 다음에 전류를 이제 한번 단위가 바뀌지, 앞으로. 여기 이제 이걸 이렇게 돌려놓으면 0.5A를 고정적으로 내놓겠다는. 이렇게. 내가 낸, 기본적으로 세팅한 값이 출력이 나가는, 출력이. 이렇게.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지금은 바깥으로 나가서 사용하는 게 없으니까 전류가 제로라. 사용한 게 있으면 이제 거기서 전류가 올라가고. 지금은 이렇게 28V로 세팅을 해놨다. 전류가 내가 세팅한 것보다 많거나 쇼트가 되면 CC 딱 들어오겠지. 그리고 이제 요 스위치는 여기 전압하고 전류 뭐 한번 누르면 와테이지 뭐 이렇게 다른 표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걸 꾹 누른 상태에서 이걸 변형시키면 안에 세팅까지 바꿀 수 있어. 한번 해보면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오픈 온 된다고. 그러면 이 오픈 온이라는 것은 전원이 딱 인가됐을 때온 상태로 갈 거냐 오프 상태로 갈 거냐, 이런 상태. 버튼 누르면 전압이 밑에 바닥에 어디까지 할 거냐. 얘 바닥은 4.8V까지 내가 동작시킬 거야. 그 다음에 최위로는 오버볼테이지 프로텍션일 때는 어디까지? 31V까지만 쓸 거야. 그 이상으로 쓰면 얘가 이 안에 있는 회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보호하겠다는 얘기인 거. 그 다음에 OCP 이렇게 되어 있고, 2A로 내가 2.1A로 세팅해 놨는데, 원래는 4.1A가 이게 디폴트야. 얘 사올 때 보면 4.1A인데 2.1A로 세팅을 해 놓은 거야. 한 2A만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이건 파워 세팅이고. 암페어 뭐 이런 세팅이고, 이제 온도 세팅도 있고, 얘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밑에 칼이라고 되어 있는 건 캘리브레이션인데, 내가 지금 입력이 21.21V로 내가 입력하고 있다고, 이걸 아 이게 잘못됐다 했을 때 수정하면 되고, 27.99V 아웃이 내가 28V로 세팅해 놨는데 실제로 나가는 게 28V보다 높거나 낮을 때 이걸 바꿔서 세팅합니다. 내가 28V로 세팅했는데 측정해 보니까 28.5V야. 그럼 얘를 돌려서 28.5V 이렇게 해놓는다. 그러면 내가 내보낼 때 맞춰서 28V 나와. 캘리브레이션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전류 세팅도 0인데 뭐 이것도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뭐 0.00001 뭐 이렇게 나온다고. 이것도 수정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수정하고 나서 꾹 누르면 세팅이 돼.
수정 안 했다 그러면 뭐 다시 여기 누르고 진입했기 때문에 누르고 끄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외부에서 DC로 들어온 애가 이제 외부 전압을 그대로 썼다. 그대로 써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를 온 시키면, 이렇게 온 시키면 5P짜리가 있는데 이 5P짜리에 전원이 이렇게 28V가 나온다. 여기 전압이, 테이스의 전압이 이렇게 나와. 이거 끝이야. 그냥 솔레노이드 밸브에 온오프밖에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 빨간색, 검정색, 노란색 버튼은 저항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자 소트, 단자 소트이기 때문에 뭐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 한 핀 한 핀을 체크하기 위한 거니까 이제 첫 번째 빨간색은 3번 핀, 얘 밑에 라벨 돼 있는 4번 핀, 얘는 4번 핀, 그 다음에 노란색은 5번 핀. 이렇게 이제 여기랑 여기랑 쇼트 시켜 놓은 것은 이제 저항과 이 전압을 측정도 할 수 있고 외부에 연결된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측정할 수 있는. 이렇게 사용하면 돼. 아니야, 배터리 쪽에 잠깐만 해보면, 자, 이 옆에 이제 DC 뺐어요. 뺀 상태에서는 DC로 놔도 뭐 이제 DC 입력은 안 되겠지. 응? 여기서 배터리 쪽으로 제껴놓으면 지금은 잔류가 남아서 그런데 여기서 이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이 인가된다고 했죠. 솔레로 밸브랑 이렇게 전압을 찍어보면, 전압을 또 한번 살짝 찍어보면 1번 핀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렇게는 27.98.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외부에서 충전하고 싶을 때는 꽂고 배터리 쪽으로 놔야 돼. 그래, 충전. 지금은 충전이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꽂으면 충전 불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충전기가 우리 휴대폰 충전하는 거 똑같이 그냥 이 아답터를 딱 쓴. 그럼 여기에 충전될 때는 빨간색, 완료되면 녹색,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색이나 녹색이나 그렇게 됩니다.